아, 가만 있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어입니다, 광어. 넙치. 표준명이 넙치인데 우리가 뭐 보통 넙치라고 부르는 사람 별로 없죠. 보통 광어라고 부릅니다. 고기가 이제 납작한 고기가 되어 놓으니까 광어라고 부르는데 제가 예전에는 광어를 상당히 많이 팔았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는 광어를 많이 이렇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손님들의 인식 자체가 광어, 자연산 광어를 별로 이렇게 잘 안 찾더라고요. 그래, 저도 경매장 가도 어쩌다가 한 번씩 사오고 잘 안 사옵니다. 이제 가을 시즌 접어들면서 광어가 상당히 맛있는 시기가 됐는데, 요거는 보니까 제가 그제 이제 구주라 경매장에서 두 마리를 사왔는데, 조금 상처도 조금 있고, 그리고 살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엊그제 이제 아들이 시험기간 끝나가고 집에 잠깐 왔는데, 오늘 올라갈 때, 오늘 친구들하고 저녁에 뭐, 소주 한잔 약속이 있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마리 끌어다니고 보내려고 합니다. 육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광어는 이제 배에 이렇게 얼룩이 있느냐 없느냐로 가지고 상처가 좀 크게 났네요. 자연산 양식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요거 보시면 조금 얼룩이 있죠. 요렇게. 요것들은 이제 제어 때 이제 밀식을 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보색 개념으로 요렇게 다른 고기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게 침착이 되면서 얼룩이 많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게 맛을 영향을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배가 하얀 것들은 자연 생태계에서 이렇게 부화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이고 이렇게 얼룩이 있는 것들은 자연산이라도 제어 방류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대물림 되면서 그리고 종자적 특성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특별하게 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어차피 한 종류의 종자니까. 자, 이거 손질해 가지고 현욱이가 일단 한번 보내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미안타. 광어가 지금 이 시기가 되면 상당히 맛있습니다. 살도 상당히 이렇게 차지고 쫀득쫀득하면서 광어가 진짜 맛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렇게 영상이 알고리즘에 자주 뜨는 편입니다. 한 번씩 보면 이제 자연산 광어하고 양식 광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영상들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언제 그걸 갖다가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보통 대부분 봄에 이렇게 한 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서해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수도권하고 가까우니까 봄철에 광어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연안으로 들어온 나 또 받아줘. 예. 방금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전진우 형님 농어 몇 마리 낚았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그 요즘 전진우 형님께서는 부실이 이렇게 선단을 잃어가지고 부실을 낚으러 다니시는데 중간중간에 농어 같은 것도 물거든요. 그래서 몇 마리 이렇게 주십니다. 조금 이따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동네로 안 들어오고 가베 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거뜩 가가지고 농어 몇 마리 가져와야 되겠네요. 농어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한 11월까지 한 11월 말까지는 한 달 정도 살이 상당히 좋습니다. 엊그제 제가 보여드렸죠. 한 3kg짜리 농어인데도 알이 손가락 크기밖에 안 컸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괜찮아요.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기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어도. 나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노? 아, 맞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연산 광어하고 이제 양식 광어하고 맛을 비교를 해보면 양식 광어는 1년 연중 이렇게 품질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연중 육질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연산도 가장 맛있을 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맞지. 같은 조건에서 비교를 해야 되지. 중학교 농구선수하고 프로농구선수하고 이렇게 붙여놓고 누가 잘하냐고 비교를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어도 지금 맛있는 시기 10월달, 11월달 이때 광어하고 그 다음에 양식 광어하고 비교를 해봐야 그게 동등한 비교가 된다. 4월달, 5월달 그때 산란하러 들어와가지고 알도 커지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산란하고 살이 벌쩍해하고 우르르해하고 진짜 니맛 내 맛도 없는 그런 광어하고 양식 광어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양식 광어가 맛있지.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자연산 광어하고 비교를 하면 또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광어가 워낙 이렇게 양식을 많이 하고 워낙 또 양식 광어의 품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자연산을 찾으려는, 왜냐하면 너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 자연산만의 또 감동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오후 이제 저녁으로 가고 있는데 날씨가 조금 흐리더만 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낚시하러 오셨던 분들하고 동네에 놀러 오셨던 분들 이제 차가 다 빠지고 동네가 한적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요거 해주고 오늘 일찍 가게를 좀 문을 닫을까 싶습니다. 저녁에는 뭐 예약 손님 두 팀 있던 게 갑자기 취소가 돼 버려 가지고 방금 포장해드린 손님 그리고 요 해누이 요거 해주고 나면 일이 없어요.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저녁 시간에는 좀 일찍 닫고 좀 쉬고 내일 또 어머니 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또 뭐 일도 좀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육질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고 경매장 갈 때 추워요. 낮에는 또 어떤 날은 볕이 나면 덥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덥고가 아니고 덥고. 자, 요거 들어가서 육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광어 상당히 오랜만에 손질해 보는 거라서 궁금하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포장해 가신 손님도 아까 한 3시 반쯤 저희가 겨우 이제 점심 장사 마치고 정리해 놓고 한 숟가락 딱 뜯은 찰나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저희가 도저히 못하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근처에 숙소가 있으니까 5시까지 찾으러 오겠다 그렇게 해서 해드린 거거든요. 먼 길 오시는데 저희 아마 한두 마리 팔면 더 좋고 안 팔아도 상관은 없는데 팔면 더 좋죠. 근데 뭐 약을 안 하시고 오시면 제가 또 어머니 병원 때문에 간혹 집을 비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막 왔는데 문 닫아 있으면 손님들께서도 괜히 먼 길 왔는데 헛걸음 하시는 거잖아요. 뭐 저야 뭐 문 닫고 나갔으니까 뭐 한 그릇 안 팔아도 되는데 팔면 좋겠지만 먼 길 오시는데 꼭 미리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게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괜히 귀한 시간 그다음에 귀한 차 기름값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되니까 미리 전화라도 한 통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광어 상당히 오랜만에 손질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잘 팔질 않으니까, 그리고 뭐, 그래봐야 가을 시즌에도 옛날에 잠깐 좀 팔았었는데, 요즘에는 가을 시즌에 이제 장항배가 많이 없어요. 옛날처럼. 장항을 하는 배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거의 이제 뭐, 낚싯배 위주로 이제 다 업종 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광어를 잡는 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광어를 찾는 손님들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없어졌어요. 광어 잘 안 찾잖아, 맞죠? 광어가 너무 흔해서 그런가, 이렇게. 자연산은 맛있는데, 광어를 잘 안 찾고 차라리 감성돔이나 돌돔 이런 걸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광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통째로 떠가지고 오장 뜨기도 할 수 있고, 석장 뜨기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석장 뜨기, 오랜만에 하니까 그냥 5장 뜨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무늬가 있죠. 요 부분이 이제 뼈가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렇게 칼을 넣어서 살 좋다. 제가 대충 봐도 살은 좋네요. 두 마리 중에서 조금 상처가 있는 거 한 마리 잡았는데 살은 괜찮습니다. 요렇게 살을 넘어갈 때 칼이 앞으로 전진하는 게 아니에요. 칼을 누르고 이 범면을 유용해서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 그 자꾸 누르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칼이 앞으로 가겠죠. 살짝 누른다는 느낌으로 살살 당겨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칼 벗면으로 누르는 겁니다. 칼 앞날로 앞으로 가는 게 아니야. 요렇게 살짝 누르면 칼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가면서 요렇게 살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앞으로 칼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요령 하나 가르쳐 드리면 억지로 칼을 앞으로 전진을 하려고 힘을 안 써도 살짝 누르면 이게 칼이 앞으로 가요. 이렇게 해서. 물론 이제 여러 번 해보시면 그 감이 올 겁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누르는 힘이 앞으로 가는 힘보다 더 셉니다. 이렇게 칼로 살 눌러주면 돼. 눌러 눌러주면 칼이 앞으로 가면서 이게 싹 벗겨진다고. 저도 이제 지금 광어 지금 몇 달 만에 잡아보는 거라 좀 어색한데 요 정도면 괜찮게 하죠. 네. 터들터들한 부분을 이렇게 살짝 날려주고 탈피를 하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요즘 광어 가을 광어가 이렇습니다. 가을 광어 대부분 이렇게 살이 좋아요. 제가 두 마리 중에서 조금 비교적 살밥이 좀 덜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제 기준에서 덜하다는 거지. 제가 워낙 눈이 높고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 덜하다는 거지. 살 좋아요. 살 좋습니다. 강 오랜만에 하니까 요 기름층 찾으러 들어가는 게 쉽지 않네. 할끈 덩어리로 그 기름층을 살짝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이 가운데 이렇게 척선 있는 자리에 이렇게 그게 약간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껍질이 조금 이렇게 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방금 보신 대로. 자, 이렇게. 왜 잘 안 나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광어 무안부, 이제 배 부분이라고 하는데 눈이 없어서 무안부라고 합니다. 무안부. 전체적으로 살이 흰 게 특징이죠. 그리고 유안부 한번 보여드립니다. 등 부분 전체적으로 살이 약간 부르스름하게 약간 녹색 계통의 그런 색깔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아, 왜 이렇게 수염 같구나. 이게 탈피가 잘 되려면 껍질하고 기름층을 잘 찾아야 돼요. 이렇게 짝짝 소리가 나는 그 지점을 찾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하면 가운데 이렇게 껍질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쭉 해가지고 이렇게 지하의 부분 잘라내면 되고 그대로 겹쳐서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목이 있다. 아들 가져갈 건데 살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네. 신중하게. 지금 이번 시즌 강은 처음 해보는 거라서 대충대충 하면 탈피가 안 된다고. 해봐봐. 아이, 끝머리 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죠. 아이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껍질이 있는 부분 이렇게 살짝. 잘라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있네. 자, 이렇게 하면 광어 손질 끝. 요거는 회를 안 쓸고 그냥 필렛으로 보낼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한번 펼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명 정도 먹을 거라서 양이 상당히 많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까? 자, 예, 자연산 광어. 육질이 뭐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상당히 좋죠. 요거 해동지로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딱 수분을 갖다가 겉에 있는 거 좀 빠지게 한 다음에 글래스 담아서 주도록 할게요. 자, 가을 시즌 요즘 광어가 인기가 없는데 광어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미리 주문하시면 제가 경매장 가서 사올게요. 주문이 많이 없어서 요즘 제가 적극적으로 매입을 안 하는데 광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 뼈다귀는 뭐 매운탕도 물론 좋지만 미역국 끓여 넣으면 개운하게 좋아. 도다리 미역국, 도다리 쑥국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광어도 미역국, 쑥국 많이 드시거든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아들한테 다 보내면 되겠죠. 지금 공포장 해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제가 가져갈 겁니다. 자, 오늘 주말 장사 이렇게 끝. 여러분,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지요. 저는 또 내일 하루, 뭐 쉬지만, 방에만 쉬는 거고, 뭐 어머니한테 갔다가 이것저것 또 뭐, 장사 준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시작. 개운하게, 월요병 걸리지 말고, 자, 열심히. 고맙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수분이 보시면 수분이 좀 빠져나갔죠. 이대로 계속 놔놓으면 저 수분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물러져요. 살이 물렁물렁해져. 물론 이제 조금 더 오래 숙성하는 것들은 뭐 소금을 하든지 뭐 고무심을 하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되겠지만 어차피 저녁에 올라가서 먹을 거기 때문에 특별한 과정은 필요 없고 이렇게 수분만 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아, 살이 만져보니까 약간 쫀쫀하게, 짝짝짝짝, 이게 찰기가, 여러분들 보시기도 그렇죠. 찰기가 생겼어요. 찰기가 생겨가지고, 요거 회 한 점 딱 썰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벌써 웃음이 나죠. 쫀득쫀득 해갖고, 그만, 막. 얼마 찍히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수분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 해동지로 뭐, 조금 닦아내는 거, 그게 무슨 큰 수분 제거라고 뭐, 그래,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이고, 아이고. 요런 것들. 비치토 시트인데, 오래 숙성을 하고, 오래 보관할 것 같으면, 이제 전문적인 방법을 쓰는 게 낫습니다. 비치토 시트 같은 거 해가지고, 수분을 최대한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관하면 좋은데, 요거 비싸거든요. 한 잔에 몇 병씩 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또, 숙성 횟집이 아니고, 하루 횟집이기 때문에, 지금, 6시 반인데, 애들, 6시 반이죠. 올라가면,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요 펜션 사장님 울산 사니까, 이제, 올라가는 길에 같이 갈 건데, 가면 한 9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아까 지금 제가 손질해 놓은 지 한 2시간? 가는데 한 2시간, 3시간? 그러면 딱, 적당하게 먹기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래 보관할 거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피치토, 이런 거 꼭 쓰시면 더 좋고, 집에서 간단하게 뭐 손질해가지고 오늘 손질해서 저녁에 먹을 것 하면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소 잡는데 쓰는 칼을 딱 잡는데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